2016년 기준으로 전체 환자 한 68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점차 치매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2024년도에는 1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그 가족분들이 많은 부담을 안게 되고, 그러한 치매 환자 관리에 사회적으로도 비용이 급증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치매를 부끄러운 병, 노망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 시기도 늦어지고, 크게 관리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치매에 대한 이해가 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환자 보호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공포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치매 관리 비용 급증에 대해서 비용적인 측면만 자꾸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 대책이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어떤 치매 관리 비용, 또 경제적인 대책, 이런 것으로 치매를 자꾸 부정적으로 다뤄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치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치매를 우리 사회 안에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로 삼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치매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대한치매학회에서는 2012년도부터 일상예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예찬 캠페인은 치매에 대한 사회에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 보호자들에게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을 마련해보고자 마련한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매년 민속촌이나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봄 소풍을 가고, 치매와 관련된 건강강좌 또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부터는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협약을 통해서 가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 원년인 점을 고려해서 홍보대사로 박찬민 씨를 모시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아름다운 기억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기억 캠페인은 치매와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하고 사진전을 개최하고 건강강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음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좀더 줄어들고, 치매 환자 보호자 어려움을 함께 할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치료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적 복지 시스템이나 여러 복지 단체에서 이러한 분들에게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1차적인 치료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 발생하고 환자를 간호하는 데 드는 2차적인 비용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진료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그러한 부분에 어떤 2차적인 치매 환자 관리, 직접적인 치료와 관리 이외에도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좀더그 치매 환자를 모시고 있는 조손 가정에 대한 열심히 씩씩하게 모시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부가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 펀딩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